유아인 씨와 함께 영화 시사회에 오셨는데 선배님 팔짱을 딱 낀 거예요. 네. 아 너무 춥다 그러니까 아인이가 팔짱을 딱 끼고 이제 나름 엄마를 케어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아인이를 봤는데 엄마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내 팔짱 한 번도 안 껴주고 거기 김혜수 선생님 팔짱을 끼고 들어가더라 그랬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저번 영화에서는 모자로. 네. 이번 영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할머니예요. 유아인 씨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 사도. 김혜숙 씨는 사도세자 유아인 씨의 할머니 대왕 대비로 출연한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아들에서 갑자기 손자가 됐으니까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예. 연기 인생 명장면을 모아봤습니다. 1번 KBS 가을 동화입니다. 없는 사람이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귀찮다는데 왜 자꾸 달라붙고 난리야. 아, 너무 잘하세요. 지난 모정이 일품이었던 이 드라마 캐스팅 비화가 있습니다. 재벌인 원빈 씨 엄마 역할인 줄 알았는데 송혜교 씨 엄마 하셔서 좀 속상해하셨다는. 배우로서 이렇게 막 모양 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나이였었어요. 원빈이 딱 캐스팅이 됐다 그래서 빈이는 분명히 부잣집 아들이더라고. 얘기하던 뭐 리조트 사장이라 그래서 아 그럼 빈이 엄마다 나는. 그 대본 연습 날 딱 갔더니 그걸 딱 읽으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선배님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순댓국 봤지. 순댓국 봤지.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저의 연기 인생에서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 하얀 거짓말 지옥에서 온 시어머니 신여사 역할입니다. 드라마판 올감이죠. 그럼 죽어. 무섭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그런 역할이 온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이에요. 연기 인생 2막을 열어준 영화 박쥐. 신들린 눈동자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다시 그 영화에서 저의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칸에 가셨어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배우라면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꿈의 무대잖아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예. 훅 파져가지고 훅 하고 한번 입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온갖 드레스를 다 오러 다녔죠. 그랬는데 여배우기 전에 그것과 더 한 번 나가서 그렇죠. 한국의 배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너무 거창한데요. 나름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 다음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도둑들입니다. 만년 엄마였던 그녀를 여배우로 만들어준 작품 도둑들. 중국 배우 임다라 씨와 격정 로맨스를 선보입니다. 아, KBS